그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것도 큰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로즈우드가 씨가 말랐대요. 아,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점점점 구하기 어려운 나무가 돼가고 있어서 로즈우드가 네. 로즈우드의 대체목을 찾기 위한 기타 브랜드들의 노력이 엄청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메이플하고 그냥 동일선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실제로 그 희소성이 점점점 커지면서 같은 스펙이라도 로즈우드의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요새 많고요. 그리고 네. 로즈우드가 다른 대체목으로 바뀌어서 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하죠, 네. 그리고 로즈우드를 오히려 예전에 하이엔드급에서 에보니가 로즈우드보다 좋다라는 그런 뭐 느낌이 선입견? 좀 있죠. 네, 선입견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뭐 좋을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에보니가 로즈우드보다 더 좋기 때문에 상위 버전에 들어갔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엔드급에서 에보니 대신에 로즈우드가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로즈우드가 이제 에보니보다 더 좋기 때문에 사용되는 경우 혹은 희소성이 더 크기 없어서, 때문에 사용되는 네. 경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 모델이 에본인데 그 하이엔드급이 로즈우드인 네,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네. 하고요. 요즘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직격탄이라고 말할 거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 쪽에서 네. 망했죠. 예, 이거 여기는 지판만 쓰는데 네. 어쿠스틱 기타는 축구판을 네, 그렇죠. 로즈우드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타들이 메이플 모델들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훨씬 네, 마호가니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요. 네, 네. 뭐 그리고 대체 뭐 코아라든지 네. 뭐 그런 거 뭐 샤펠레는 마호가니 마호가니 네, 대체죠. 네. 그래서 그런 대체목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로즈우드가 사용된 기타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로즈우드 에보니의 싸움이 네. 팬더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에보니가 로즈우드 대신 장착됐다라기보다 이제 에보니를 적극적으로 지판에 활용하겠다라는 그냥 네. 그런 어떤 출사표 같은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알다시피 에보니는 까맣고요. 네. 로즈우드는 약간 갈색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로즈우드고요. 네. 근데 저 에보니도 우리가 흔히 아는 느낌의 에보니는 아니죠. 요새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색깔만 봐서는 구분하기가 힘들다. 네, 예. 로즈우드도 아주 까만 건 까만 엄청 건 엄청 까맣고 네. 에보니도 밝은 네. 건 또 엄청 밝아요. 밝아요. 네. 그 저게 이제 쿼터손 방식으로 자르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무늬가 네,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279만 원의 가격대인데 이게 아메리칸 엘리트 시리즈거든요. 네. 아메리칸 엘리트 스트라토캐스터 에보니인데 엘더바디의 4기 메이플 컴파운드 모던 C2D, C에서 네. D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를 가지고 있고요. 지판이 에보니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머신 헤드가 디럭스 캐스트 쉴드 락킹 헤드 머신입니다. 1.685인치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 신세틱 본너 지판 공률은 9.5에서 14인치 네. 네, 이렇게 C2D에서 9.5, 14 컴파운드 레디우스 생각보다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네. 보통 12에서 14 지판 혼합 공률 많이 쓰는데 9.5, 14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렛은 22프렛 25.5인치 스케일이고요. 픽업이 이거 4세대네요. 4세대 노이즈리스 싱글 코일 픽업. 노이즈리스 4?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걸로만 쫙 꾸며놨을까요? 에보니 지판도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팬덤 메이플이라니까 이 사람 그 몇 번을 얘기하고 아, 그렇죠. 10년째 얘기하고 있구만. 네, 죄송합니다. 괜한 소리를 냈어요. 신체 검사 해볼게요. 예. 팬덤 메이플이죠. 예. 1m니까 98? 98. 98이네요. 네. 원래 99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네. 무게가 오늘 무거운데? 이거 좋던데요? 이거 최 PD님한테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요. 네, 네 그렇죠. 걸어놔서. 예. 자 무게 몇 대? 몇? 몇 대면? 우와! 이야! 엄청나네요? 이게 이누 씨랑 둘이 하면서 팬더라 그러면 거의 0점이 맞았다고 봐야죠. 네. 네. 3.5657. 자, 이건 진짜 여기서 퍼펙트 하면 네. 뭐가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과연 0점이 맞은 걸까, 우리? 와, 비슷하네요. 아, 비슷하네. 야, 제가. 맞힌 네, 제가 가까웠습니다. 네. 3.64. 네. 막직하네요. 네, 70
마법그램 차이가 네. 났네요. 피카드 포함 45겠죠? 뭐 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실 플랫이고요. 오 두툼하네요. 76. 76. 네, 4576. 네. 요거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요거를 먼저 쳐볼게요. 로즈우드 지판에 스트라토캐스터를 먼저 쳐볼게요. 네, 그래서 로즈우드와 에보니의 사운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똑같이 S1 스위치는 지금 빼놓은 상태로. 네. 오호. 마샬? 마샬은 깁슨보다 반 볼륨밖에 안 나오는 거죠, 팬더가. 이렇게 이렇게 튕겨칠 때 되게 선명한 게 이 로즈우드 특색에 네. 네. 이게 푸들푸들하지 않고 그냥 네. 네, 이거. 네, 네, 쩡쩡쩡쩡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팬더가 이렇게 좀 시끄럽습니다. 약간 이렇습니다. 네, 시끄럽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이렇게 좀 그런 아우성이죠. 좀 짜가짜가짜가짜가 막 이런 좀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리뷰할 요 엘리트 메이플 우드입니다. 네. 팬더 팬더 에보니 우드. 네. 네. 똑같네. 차이점이 뭘까? 아 그렇구나. 아, 없다. 네. 좀 순하네요. 네, 지랄 맞음이 좀 네. 없어요. 이거는 그 이게 이 핵심에 깍깍깍 네. 이러는데 얘는 아 그렇구나. 어 이게 저 점잖은데요? 이쪽이 좀 점잖네요 사운드가. 확실히 점잖다. 그 코러스 같은 걸 먹였을 때. 오. 좋네요. 좀 더 정갈한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그게 이쪽이 좀 더 다이나믹하고요. 고급 목재기? 고급 목재인가 근데 좀 성질은 살짝 달라요. 마샬하고도 그죠? 이렇게 딱딱딱 했을 때 얘는 땜땜땜땜 이러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어우 진짜 다르네요. 이거 되게 매력 있네요. 매력 있네요. 네. 아 이 점잡은 느낌 어 신기하네. 이게 아, 에보니가 이렇군요. 어. 이렇게 듣자마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건 또 처음인데 어, 신기하네요. S1 스위치도 팍팍 먹네요. 아유 좋다. 팬더 개인이죠. 비닐 구겨준 소리라고 다 나네요. 네.
아, 네. 좋네요. 네. 깨끗하고. 아, 확실히 차이를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 로즈우드가 좀 더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사운드로 치자면은 익스팬더를 약간 좀 걸어놓은 것 같은 느낌에, 그러니까 좀 더 다이나믹이 잘 살아있는 느낌이고요. 이 에보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이나믹의 그 범주를 살짝 줄여서 더 안정감 있고 점잖은 사운드가 나오는 네, 그런 차이를 이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아, 잘이고요. A 블루스로 A 마이너. 잘 들어봤습니다. 디스토션을 좀 과하게 먹으면 이렇게 팬더는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주듯이 이렇게 네. 그 어디 명중률 없이 팍 뿌려주고 이거는 명중률 없이 이거는 좀 이렇게 가네요. 네. 저희 파리 가서 3m인데 거기까지 가네요. 네.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그냥 여기서부터 막 뿌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가서 이런 이렇게. 느낌. 네. 알겠습니다. 네. 명중률 없이가 왜 이렇게 웃기지? 명중률 없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에보니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279만원입니다. 디럭스 대신 엘리트, 로즈우드 대신 에보니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다는 말씀인 네. 것 같네요. 이게 디럭스죠? 네.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네, 그렇죠. 이름도 바뀌었으면 목재도 바뀌어야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나 되게 이상한 줄 알았어요. 네. 이두 저도 아닌 줄 알았더니 이두 저도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립기는 하겠지만 보낼 수는 있겠네. 네. 이런 느낌. 네. 그렇게 막 목매달아서 네, 막 로즈우드가 없으면 안 돼. 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에버니로도 얼마든지 그것도 새로운 어떤 그런 사운드의 매력을 개척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사실 에버니라는 게 좀 어쿠스틱 기타에서나 네, 이게 좀, 뭐 네. 하이엔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렉 기타의 지판으로 들어와도 얼마든지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고급 목재로서 그 가치를 분명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우리가 또 리드를 너무 오래 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팬더에 에보니가 달려서 나오냐? 아, 그러게요. 어떤 역사적 순간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참 그런 네. 순간들을 많이 봤었죠. 네. 네. 앞으로 뭐 에보니가 그냥 여기 지판에 달려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 뭐 1990년대 기준에 인터넷이라는 거는 꿈도 못 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게 되냐?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 없으면 뭐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역사의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참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이 대견하네. 네. 뭐 깁슨만 해도 네. 뭐 베이크드 메이플이 어디 있고 뭐 리치라이트가 어디 있었어.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네. 에보니도 그렇게 지판으로 점점 더 팬더에서 자리를 잡아 갈게 될 것 같습니다. 색감도 좋고 이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스트라토캐스트 에보니 같이 보셨죠. 점수 드려야죠. 점수. 아, 그렇군요. 279만원 가격대는 좀 비싸요. 그 혁신 점수 섞어서 드리고. 네, 점수 소주대는 몇 대 몇? 8점. 네, 88 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뭐 에버니를 이 정도면 뭐 인정할 수는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점수가 되겠죠. 이렇게 오늘 같이 USA 아메리칸 엘리트 스트라토캐스터 에보니 무대 같이 보셨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에보니 말고 네,
이번에는 메이플 지판이 올라간 또 쉑터 기타들이 쉑터 스트라토캐스터랑 쉑터 텔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쉑터에 온갖 센 기타들만 했는데 네. 쉑터에서도 저런 기타들이 있다라는 걸 좀 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다음 시간에는 쉑터 스탠다드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